아버지 저희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열방을 향한 아버지 성전으로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아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. 다이버나 앰프를 찬양이 원래 이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 북한을 위해서 북한 내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찬양 가사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이것을 찬양으로 지었다고 해요. 얼핏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찬양 같지만 사실은 이걸 지으신 분은 아직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지으셨습니다.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한 믿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디든지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 가운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지하교회들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. 나의 소망 되신 주 Oh,